안녕하세요. 비주얼 남녀가 돌아왔어요. 미국 유튜버들 보니까 컨투어링 되게 심하게 많이 하더라. 레오도 해봤어? 당연하지.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하기엔 좀 어렵더라고. 여기 위치 잡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막 뭉치고 얼룩져서 구렛나루 같아 보여. 그래서 뷰티 브랜드에서 컨투어링을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요새 많이 출시를 하고 있더라고. 오늘 소개할 제품도 바로 그런 제품이야. 클리오에서 새롭게 출시한 프로듀얼 컨트로빙 스틱이야. 컨트로빙이면은 컨투어링이랑 스트로빙 합한 말? 딩동댕. 한쪽은 컨투어링 할 제품, 한쪽은 하이라이팅 할 제품. 이걸 한번 발라볼게. 역시 컨투어링 요 쉐딩은 무조건 펄이 없어야 되거든. 빛에 반사 안 되게 딱 깔끔하게 나오는데 어우 너무 좋은 것 같아. 하이라이팅도 진짜 자연스러워. 색상이 보통 사이버 막 실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피부랑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래서 말인데요. 컨투어링 제품으로 우리 뷰티풀 독자들을 위해 컨투어링 클래스를 좀 해줄 수 있을까? 아유 그럼 우리 독자들을 위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블렌딩 할 때 네 번째 손가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힘이 제일 약해서 우리 피부에 자극도 좋고 블렌딩 할 때 힘 조절도 편해요. 레오, 응? 지나가는 여자한테 어떤 향기가 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꽃향, 특히 장미향이 난 너무 좋더라고. 그렇다면 다행이네. 레오의 취향을 완전 저격할 신상 장미향 향수가 나왔거든. 짠! 어! 딥딕. 딥딕. 이 향수의 이름은 에성스 앵성세. 에성스 앵성세. 그라스 지방이라고 들어봤어? 잔디 지방인가? 아니야. 프랑스의 그라스라고 향수로 진짜 유명한 그런 도시가 있어. 근데 그 지방에서 추출한 가장 진귀하고 가장 값비싼 장미가 바로 5월의 장미인데 그 장미가 들어간 향수야. 자, 나도 한번 만져보자. 레오는 향수 어디에 뿌려? 나는 이런 맥박 뛰는 부분이나 이런 손목 부분. 여기 맥박 뛰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고 가끔 심심할 때는 입에도 뿌려. 지금 레오가 입에 뿌린 걸 제외하고는 다 맞는 곳에다가 뿌리고 있는 것 같아. 맥박이 뛰는 곳, 손목이나 목덜미, 귀밑 이런 데 뿌리는 게 향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 향수를 뿌릴 때 절대로 이렇게 비비거나 문지르면 안 돼. 비비면은 입자가 뭉개지면서 향이 변질될 수가 있거든. 자, 내가 뿌려줄게. 네. 진짜 고급스럽다. 진짜 여성스럽고 왠지 이 향수만 뿌려도 우아해지는 느낌이야. 이 향을 맡으면 어떤 여자의 이미지가 떠올라? 긴 머리에 트렌치 코트를 입고 빨간 색깔 구두를 또박또박 신으면서 낙엽들을 걷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 완전 마음에 드는 섀도우 팔레트 발견했잖아. 아유 또 뭐 발견했니 또? 짠! 이거 어디 거게? 되게 고급스럽고 시크하다. 에스티로더랑 빅토리아 베컴이 콜라보레이션 한 제품이야. 이게 에스티로더 거라고? 에스티로더라고 하면은 굉장히 연령대 높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트렌디하다. 약간 클러치백 같은 거 있는데? 줘봐봐. 우리 이거 컬러 넣어보자. 진짜 트렌디한 컬러들이 많은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컬러풀한 색상이 에스티로더에서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 그리고 빅토리아 베컴이랑 콜라보를 했으니까 그녀의 시크한 감성이 다 묻어나는 것 같아. 레오 손등에 한번 발색해볼까? 색감 진짜 예쁘다. 그치? 특히 이 색이랑 이 색 약간 이렇게 컬러풀한 색상들은 발색이 제대로 안 나오면 진짜 구리거든? 진짜 너무 예쁘다. 지금 여기에 컬러가 총 6개잖아? 그래서 이 파란색 컬러가 있는 부분 이걸로 레오가 메이크업을 해보고 녹색이 있는 부분 이 세 가지 컬러로 내가 메이크업을 해볼게. 나 이걸 자신 있겠어? 아니. 우와! 이거 예쁜데?
아, 색깔이 되게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바르니까 너무 고급스러워. 맞아, 이게 되게 튀는 컬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브라운 계열이랑 같이 섞었으니까 그렇게 과하지만도 않은 것 같아. 레오, 이거 메이크업 어떻게 한 거야? 이 파란색이 너무 쨍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을에 좀 어울릴 수 있게 눈끝에 부분만 포인트 딱 칠하고 그다음 이 갈색으로 이 안쪽부터 바깥쪽을 위쪽만 블렌딩을 여러 번 해주면 이렇게 은은하게끔 연출할 수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녹색을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눈두덩 중앙에다 위주로 발라줬고 눈 앞머리랑 눈 꼬리에는 이 연한 브라운 컬러들을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줬습니다. 참 잘했어요. 지금까지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 제이였고요. 저는 뷰티풀 에디터 박정인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